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은 레고 아이디어 21325 중세대장간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21325 중세대장간은 총 부품수 2164피스, 가격은 219,900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캐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로 보고 기대를 받고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처음 레고 아이디어 출품작으로 중세대장간을 보았을 때 그 특유의 중후함으로 빨리 제품화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레고 팬들에게 처음 영국 아마존.com에서 제품 사진이 유출되었을 때 역병과 너부된 모습에 엄청난 실망감과 야유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오면 출시되어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후에 좀 더 많은 사진이 공개되고 미니 피규어 모습이 유출되면서 여론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그래서 2월 1일 레고스토어가 문 여는 시간에 맞추어서 일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같이 조립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중세대장간에는 4개의 미니 피규어가 있습니다. 대장장이와 사냥꾼 그리고 팔콘기사 2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허스키 강아지 1마리와 마리 1마리 들어있습니다. 먼저 대장장이를 보시면요, 이렇게 대장장이용 앞치마가 다리까지 프린팅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이렇게 앞치마를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또 뒤는 묶은 머리고 앞에서 수염이 더부룩하죠. 이거는 보통 이제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는 뭐 그런 모습을 연출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일단 미니 피규어들의 국룰이죠. 수염을 벗기면 엄청 어려진다는 게 있는데 한번 수염을 벗겨볼게요. 예, 이게 수염을 벗긴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그래도 얘는 수염이 좀 남아있네요. 이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표정이 두 개인데요. 뒷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모습은 약간 진지한 표정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뒷모습은 활짝 웃는 모습, 되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어려 보이죠? 뒷모습도 수염을 한번 끼워볼게요. 예, 뒷모습 얼굴에 수염을 끼우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표정이 워낙 순해서 수염을 끼워도 되게 귀엽네요. 사실 양쪽 얼굴 다 입모양이 다르지만 요 수염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죠. 대신에 요 눈썹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눈썹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예, 지금 보시는 미니 피규어가 바로 이번에 중세대장간에 들어있는 사냥꾼 미니 피규어입니다. 지금 녹색 사냥꾼 가죽 옷을 입고 있고요. 다리는 아무런 프린팅이 없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냥꾼의 몸통은 2132 바라쿠타 해적선에 있는 해적 중에 한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몸통이고요. 뒷모습을 보시면 이 화살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살통을 제거하면은 이렇게 가죽 옷의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사냥꾼도 역시 얼굴 표정이 두 개인데요.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윙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윙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사냥꾼이 활을 쏴야 되니까 활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사냥꾼하고 대장간의 그 관계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둘의 관계가 과연 부녀 관계일지 아니면 부부 관계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되게 궁금합니다. 부부 관계라고 하기에는 사냥꾼이 너무 어려 보이고 그리고 부녀 관계라고 하기에는 집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꽃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것도 한번 이 대장간 조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허스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은 모르겠고 대신에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닌자시티 정원에 있는 우사부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색깔만 살짝 다르고 정말 똑같아요. 이게 우사부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크기도 똑같고 얼굴 표정도 똑같고 색깔만 살짝 달라요. 귀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블럭에 이렇게 끼워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팔콘기사단의 기사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여성이고 한 명은 남성인데요. 남성의 경우는 이마에 주름살도 있고 또 머리가 백발이고 또 수염도 더부룩한 걸로 봐서 약간 좀 나이가 지긋한 약간 대장급인 것 같고 그 옆에 여성 같은 경우는 되게 젊고 아마 이 옆에 있는 남성 기사의 부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액세서리로는
남성 기사 같은 경우는 롱서드하고 방패가 들어있고요. 여성 기사 같은 경우는 헬버드, 요 창 이름이 헬버드 맞죠? 혹시 아니면 혹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헬버드와 방패, 그 다음에 각자 투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투구는 각자 착용이 가능한데 착용하실 때는 헤어를 벗기고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남성 기사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파란색 겉옷을 입고 있고 그 겉옷 사이에는 체인메일을 입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체인메일 프린팅은 다리까지 이어져 있고요. 어깨는 한쪽 견갑을 차고 있고 지금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흰머리인 건 빼고요. 근데 정말 조립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비슷해서. 그리고 가운데는 팔꿈 문장이 있고요. 얼굴 프린팅은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헤어를 벗기고 투구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착용해 볼게요. 그리고 투구를 착용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갑자기 어려 보이죠? 이렇게 한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얼굴 프린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여성 기사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겉옷에 체인메일을 입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장과는 다르게 양쪽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 프린팅은 하나고요. 머리에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 견갑은 닌자고에서 닌자들이 입었던 그 견갑이고요. 이 한쪽 견갑은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견갑이라고 합니다. 저도 스타워즈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스타워즈에서 나온 견갑이고 이건 양쪽 견갑인데 이거 어떤 분이 뇌피셜로 사실은 이 대장이 이 대장도 양쪽 견갑인데 이 견갑이 한쪽이 망가져서 수리하러 대장간에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뇌피셜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 여성 기사도 머리를 헤어를 벗기고 이렇게 투구를 씌울 수가 있는데 투구를 씌우면은 예, 이런 모습입니다. 여성 캐릭터들은 속눈썹이 있어서 뭐 투구를 씌워도 구분은 됩니다. 예, 다음은 말하고 마찬데요. 일단 말을 보시면 얼굴에 이렇게 곱비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마에 하트가 있고요. 이쪽 얼굴은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요 일단 마차하고 연결된 부분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와우. 마차와 연결 부분을 벗기면 이런 모습이고요. 부리기 하나 더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평상시에 말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말이 자유관절이라고 해서 좀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부분은 목이랑 뒷다리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면은 걸어가는 모습이고 다리를 펴면은 달리는 모습이죠. 달리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되게 보고 실망을 했는데 그 라이브 때 어떤 분이 원래는 이거 머리밖에 안 움직였다고 이 정도면 되게 발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요걸 벗기면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태우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렇게 탑승이 됩니다. 마차를 보시면요, 한쪽에는 소속을 나타내는 엠블럼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등불이 있습니다. 안을 보시면 이렇게 짐이 하나 실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각종 무기와 이런 것들을 다 싣고 다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전 정말 맨 처음에 이 대장간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걸 정말 포함시켜준다고? 이 마차 하나로 정말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정말 이 마차에 무기를 싣고 이 대장간에 와서 무기를 주문하고 아니면 무기 수리를 맡기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대대장간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간 건물을 보러 가시죠. 먼저 대장간의 내부 인테리어를 보기 전에 외부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앞에 보시면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요. 그 옆에는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앞에는 대장간이라는 모류가 있고요. 그 위에는 대장간의 간판이 보입니다. 간판 위에는 굴뚝이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은 석조 건물이고요. 2층, 3층은 목조 건물입니다. 지붕을 보시면 약간 파란색 지붕이 위에는 약간 색이 바래서 연하고 아래는 약간 진한 모습도 볼 수 있으세요. 살짝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은 화덕에 바람을 집어넣는 풀무가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쇠를 녹이는 이 부분은 화덕이고요.
요 풀무는 요 화덕에 바람을 집어넣는 요게 풀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아지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강아지용 뼈다귀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호박을 키우는 텃밭이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요, 지금 우물이 하나 보이고요. 우물 뒤에는 오래돼 보이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뒤쪽에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목재가 보관되어 있는 목재 창고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게요. 예,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목재는 하나하나 프린팅된 목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보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보이고 있고요. 또 돌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2층 주방과 연결된 출입문이 하나 더 보입니다. 예, 사과나무 위를 보시면 청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립했던 10281 분재나무에도 개구리가 되게 많이 있었죠. 나무에도 약간 갈색 개구리가 있었고, 벚나무로 변신을 하면은 수많은 핑크 개구리가 나무 위에 앉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무, 똑같은 나무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있는 걸로 봐서, 약간 디자이너가 약간 이스테그처럼 넣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과나무 뒤를 보시면 사냥꾼이 활 쏘는 연습을 하는 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3층에 있는 곰을 잡은 거겠죠.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 살짝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지붕이고요. 이거 보면 살짝 한국의 기와 지붕과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붕에 요 조각 하나하나는 다 오각형 방패 모양이고요. 보시면 위는 색이 연하고 아래는 지붕 색이 진해요. 이게 뭐냐면 윗부분은 햇빛을 받아서 색이 바란 거죠.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대장간이 오래됐으니까 몇몇 기와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깨알같이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석조 건물의 모서리를 보시면요, 모퉁이죠. 모퉁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스쿼드 하나에 이런 7×2 브릭을 껴서 이렇게 끼면은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정돈하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줬습니다. 이게 되게 신박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정리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너무 잘 움직여가지고 자꾸 삐뚤어져요. 정확히 맞춰도 살짝만 건드리면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삐뚤어지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긴 텃밭이죠. 텃밭에서는 지금 호박을 키우고 있는데요. 호박은 이제 늙은 호박이 하나 있고 뒤쪽에는 애호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애호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원래 애호박은 녹색이잖아요. 노란색이기 때문에 약간 애호박에서 약간 늙은 호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호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게 처음엔 당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당근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늙은 호박으로 가기 직전에 그런 호박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지금 앞을 보시면 화덕이 있고요. 화덕 안에는 지금 작업 중인 농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풀무가 있는데요. 풀무를 누르면은 이렇게 빨갛게 벌겋게 불이 들어와서 마치 화덕이 빨갛게 불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요거는 다른 브릭을 이용해서 계속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대장장이 간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 그림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요 산 그림이 뭐냐면은 요거에 중소대장간 디자인의 영상에서 봤는데 원작자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과 나무를 그렸고요. 대장장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장장이 망치와 도구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이 문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나무 프린팅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스티커를 많이 우리에게 줬는지,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참 아무튼 그랬습니다. 1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조 건물이고요. 2층부터는 목조 건물인데요. 보시면 나무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멋을 낸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제가 놀랐던 거는 이거 다 나물 텐데 이렇게 휘어진 나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있다면은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멋을 낸 거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시면 굴뚝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소개를 할 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2층에는 이제 요리용 스토브가 있고요. 3층에는 벽난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3층에서 나오는 모든 연기를 두 개의 구멍으로 이제 연기를 배출을 하는데요. 정말 이 작은 구멍으로 제대로 연기를 배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멋있긴 멋있어요. 굴뚝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재밌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것도 괜찮았어요. 그 옆에는 이제 다락방에 있는 창문이 보이고요. 요 창문과 굴뚝이 있어서 3층 이쪽 지붕은 요 두 개를 고정이 됩니다. 이제 겉모습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내부도
구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먼저 1층 대장장이 작업실을 보시면 한쪽 벽에 빗자루, 부삽, 대장장이 망치가 걸려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쪽 벽을 보시면 대장장이가 만든 주방용구, 주전자, 투구 이런 게 보입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반대쪽에는 대장장이가 만든 갑옷이 있고 그 옆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돌아가는데 글라인더죠. 칼 가는 숫돌이 있고요. 옆에 잘 안 보이실 텐데 까만색 여기 석탄이 이쪽에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이제 화덕에서 이제 화덕을 사용하고 남은 재들이 이제 이쪽에 모여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오렌지색 주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화덕에서 막 꺼낸 벌겋게 달궈진 주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요걸로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려서 작업을 하는 거겠죠. 이걸로 칼을 만들든 이제 갑옷을 만들든 방패를 만들든 하겠죠. 네, 화덕을 보시면 지금 오렌지색 7×1 원형 브릭이랑 검은색 7×1 원형 브릭 있죠. 검은색은 이미 타버린 재가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오렌지색은 지금 벌겋게 달궈진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층 대장장이 작업실은 사실 공간으로 치면 제일 좁고요. 이제 여기 이제 볼 건 이게 다거든요. 2층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 맞다, 대장장이실에서 보는 이제 발광 브릭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불을 끄면 이렇게 보이죠. 불 끄고 보는 것도 멋있죠.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요 한가운데 탁자가 있고 지금 막 저녁을 먹으려고 차려진 모습이 보입니다. 탁자 위에는 닭다리와 상추쌈 그리고 뭘까요? 농담이고요. 지금 여기 중세 유럽, 중세 유럽이니까 닭다리는 아니고 아마 칠면지 다리일 거예요. 칠면지 다리가 있고 뭐 상추는 아니고 그냥 채소겠죠. 그 다음에 저 잔에는 아마도 와인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 잔씩 먹는 거죠. 또 그 뒤에는 이제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의자 방석 무늬가 되게 이뻐요. 약간 파란색 계열의 킬팅문이라고 해야 될지 체크문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무늬가 있는 방석이 있고요. 그 뒤에 의자 등받이는 말이죠. 조끼 두 개와 이제 막대기 하나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의외로 되게 잘 빠져서 저는 조립할 때 되게 애먹었습니다. 꼈다 하면 빠져요 그냥.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약간 애먹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면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잠깐 계단을 분리했는데요. 계단을 분리하면 밑에 술통이 나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이건 술통이 아니라 물통입니다. 만약에 이게 술통이었다면은 예, 지하에 있겠죠. 2층에 있으면 안 되죠. 지하에 있겠죠. 그래서 물통이 있고 예, 물통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옆에서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반쪽을 보시면 조리대가 있는데 조리대 같은 경우는 뒤쪽에 바로 스토브가 있죠. 이 굴뚝하고 연결되는 스토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그 열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는 것이죠. 그 옆에는 도마가 있고요. 도마를 보시면 위에 식칼과 후라이팬이 벽에 걸려있는 게 보이고 그 앞에는 이제 당근이 딱 한번 칼로 썰려있는 당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표현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어떻게 당근을 한번 칼로 썬 걸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석에 보시면 이쪽 구석에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저 여기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밀대하고 걸레통이 아니고요. 버터를 만드는 기계라고 합니다. 저걸로 버터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버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안에 우유를 넣고 계속 저으면은 예, 버터가 됐다고 해요. 정말 저는 맨 처음에 밀대하고 걸레통인 줄 알았는데 정말 청소도구가 하긴 왜 주방에 있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아니라니까 뭐 버터를 만드는 기계라고 하니까 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갈 텐데요. 이쪽에 식탁 옆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다락방 겸 침실로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3층으로 가볼게요. 3층을 본다면서 뭐 이렇게 지붕을 보여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3층은 요 안에 있습니다. 이 지붕을 제거를 하면은 짜잔하고 이제 3층이 나와요. 여기 있는 구멍이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통하는 예, 그런 구멍이고요. 그 옆에는 딱 봐도 누가 봐도 곰이라고 알 수 있는 예, 그런 곰 가죽 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요게 이제 또 기믹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요게 이제 요 지붕을 설치하는 어떤 도구 같은 건데 뭐냐면은 요 중세대장간의 지붕은 어떤 블럭에 끼우거나 해서 지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 홈에 지붕을 걸치는 거예요. 지붕 뒤쪽을 보시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있는데 양쪽이 두 개 있거든요. 요거를 이쪽 홈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걸쳐 놓으면은 예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
실내 내부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되게 흔들거려서 좀 불안합니다. 이게 반대쪽을 보시면 이쪽은 이제 창문이나 굴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거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딱 고정이 돼요. 물론 뺄 때마다 이렇게 막 창문이 흔들거리고 굴뚝이 부러지고 그러긴 합니다. 아이고 미안해. 예. 그리고 이렇게 끼면 되는데요. 뭐 끼울 때마다 이렇게 블럭이 빠져나오고 막 그래요. 막 굴뚝이 부러지고. 근데 괜찮아요. 다시 끼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반대쪽을 볼게요.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지붕을 제거하고 3층을 보면요. 좀 더 가까이 볼게요. 예, 좀 더 잘 보려고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 앞에 있는 플래시를 켰습니다. 뭐 색감은 아까랑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기는 훨씬 잘 보이실 거예요. 먼저 침대를 볼게요. 제가 이 침대를 보고 정말 놀랐는데 왜냐면은 일단 사냥 뭐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하고 사냥꾼이 사는 집에 있는 침대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요 침대 요 무늬 보세요. 요 침대 플레임 무늬랑 요 킬팅 무늬의 이 침대보랑 요 베개. 뭐 베개는 평범하지만 아무튼 이 침대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디테일이 좋아서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사냥꾼이 하는 부업인데요. 뭐 사냥꾼이 하는 대장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책상이 있고 책상에는 이제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잉크랑 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이 있어요. 책에는 Once Upon a Time이라고 써있는데요. 뭐 옛날 옛적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요게 뭐 소설 같은데 요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잡을 찍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대장장이가 낮에는 대장장이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사냥꾼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쪽에 보시면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트렁크인데 뭐 보물상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트렁크예요. 보시면은 안에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뭐냐면은 여행자용 가방이 하나 들어있고요. 네, 여행자용 가방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오세요. 하나는 짠, 이게 뭔지 아세요? 요거는 나침반입니다. 이게 왜 들어있냐면요. 이게 이것도 이제 중세대 잠깐 디자이너 영상에 나온 건데요. 원작자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요런 요소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넣어서 언제든지 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요거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벽난로가 있죠? 벽난로가 지금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게 불이에요. 뭐 발광불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플래시에 비춰가지고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것까지 해서 이제 다 하나의 굴뚝에 1층에 있는 화덕, 2층에 있는 스토브, 3층에는 벽난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연기가 한 번에 굴뚝으로 나가는 거죠. 자, 다음 반대쪽 보실게요. 아, 반대쪽을 보시기 전에 먼저 보실 게 있는데 제가 요 3층을 만들면서 정말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 기둥이었거든요. 왜냐면은 2층에는 요 기둥이 없어요. 원래 기둥이라는 것은 1층부터 착착착 올라가야 기둥이 힘을 받아 가지고 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둥을 만들면은 요 3층 바닥이 위험하죠. 모든 힘이 일로 쏠리면은 여기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2층에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어있는데. 그래서 이거 좀 잘못 지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지붕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요 지붕 프레임이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는데 요걸 어떻게 고정했냐면요. 테크닉 핀 있죠? 테크닉 핀을 여기 꽂아가지고 요쪽에 요 조그만 너트 같은 걸로 끼워서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이게 테크닉 핀으로 고정을 시킨 거죠. 요것도 되게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붕 프레임을 고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치형 기둥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이런 홈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지붕을 완성시키고 이제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손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보신 것이 이제 중세대장간 1층, 2층, 3층의 인테리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립할게요. 여러분 보기엔 어떠셨나요? 지금부터 총평을 할 건데요.
뭐 화면 뭐 쓸 거 없으니까 일단 빙글빙글 돌아가는 중세대 잠깐 구경하시면서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중세대 잠깐 조립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특히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색이 너무 이뻐서 어떤 원작 레고 아이디어맨 지금 출품되었던 원작의 어떤 중후함은 없지만 대신에 어떤 산뜻함과 어떤 깔끔함과 그 다음에 약간 화사함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디테일 이런 거 이런 깨알 재미들에 저는 정말 재미있게 조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트리하우스에 비하면 살짝 좀 임팩트가 작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 트리하우스 못지않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바라쿠타 해적단. 바라쿠타 같은 경우는 되게 처음에 아이디어에서 제품화됐을 때 엄청나게 비판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정작 제품이 나왔을 때는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 됐죠. 아마 이것도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소심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요거 정말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정말 구입하셔도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요 지붕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지붕 같은 경우는 오각형 방패 브릭이기 때문에 저 벌크를 구입하셔서 원하는 컬러로 구입하신 다음에 교체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중세 대장간을 조립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대장장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점심으로 실면 다리를 먹고 있고 와인을 마시고 있다. 밤이 되면 엄청나게 침대에서 잠을 잔다. 그리고 부인은 되게 젊고 이쁘다. 사냥꾼이다. 그 사냥꾼은 실력도 좋아서 공도 잡는다. 뭐 이 정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이 중세 대장장이가 캐슬 부활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작품성이면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재밌었고 조립하는 맛도 있었고 정말 어떤 중세의 느낌도 나면서 또 완전 그 산뜻함, 뭐 정리됨, 깔끔함 이런 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런 게 잘 버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조립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평이했는데 뭐 18세 이상 조립품 치고는 되게 평이했습니다. 다만 전 사과나무 조립할 때 좀 헤맸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에 이렇게 끼워놓는 게 아니라 홈에 걸터놓는 거 그냥 놓는 그 방식 자체가 되게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좀 헤맸어요. 뭐 그거 말고는 되게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원래 미국 달러로 149.99달러예요. 약 150달러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한국 돈으로 18만 원 정도 합니다. 18만 원, 19만 원 좀 안 돼요. 근데 이걸 219,900원에 우리는 샀단 말이죠.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20만 원 언더였다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조립하면서 이게 219,900원짜리라는 걸 제가 까먹었어요. 그 정도로 재밌었고요. 정말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물론 들어요. 들지만 한 19만 원 정도에 팔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게 약간 아쉬웠다. 이 정도. 하지만 뭐 2만원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근데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니까 만약에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추천입니다. 이거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레고 아이디어 21325 중세대장간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와 같이 레고 조립 라이브 혹시 보시고 계신 분 계시면요 제가 설명란에 저희 팬톡방 있거든요. 그 주소를 써놓을 테니까요. 글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제가 라이브 일정이나 라이브 공지를 팬톡방 통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서 커뮤니티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지가 안 되니까 그 팬톡방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약간 젊으신 분들이고 약간 레고 좋아하시고 이제 닌자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쪽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오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부부비 여러분 안녕.